자, 235쪽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40번째 명상 주제입니다. 사대를 구분하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담으로 선생님께서도 그죠. 맨 마지막 주제로 사대를 구분하는 수행. 그래서 이건 제가 강조한 해체에서 복귀의 하나의 전형적인 기능이 나타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저 뒤에도 볼 말이 있지만요. 이 사대를 구분하는 수행은 사실은 윗바사나 수행의 극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는 그죠. 윗바사나 수행도 결국은 우리 이걸 하면은 소매에서 근접삼매까지는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접삼매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4대 지수 화풍은 법입니까? 개념입니까? 지수 화풍이야말로 우리 물질의 근본되는 우리 법이잖아요. 고유승기를 가진 법입니다. 그래서 고유승기를 가진 법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걸 뭡니까? 우리는 통찰, 이바산업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살피다 보면, 물론, 거기는 고도의 집중력이 생기지만, 여기서는 그때 생기는 고도의 집중력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거를 근접삼매라고 이야기했었고, 삼매수행의 맨 마지막 주제로 부담부 선생님은 넣고 계십니다. 그래서 4대를 구분하는 수행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음식에 대한 겸허하는 인식담이 이제 하나의 구분이라고 쓰라. 가로에서 3에 빼고 해놨지, 이걸 어딥니까? 제3장 있잖아요. 일본의 제3장에서 있잖아요. 40가지 명상 주제를 쭉 정리하면서, 그죠? 하나의 부분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번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대를 구분하는 수행을 대설하는 것을 제 이르렀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뭡니까? 구분한다는 것은 4대의 구분이기 때문에, 그죠? 구분이 무슨 뜻이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죠? 그래서 구분한다는 것은 고유승기의 뜻, 특징에 따라 확정 짓는 것이다. 됐죠? 고유승기의 특징에 따라 확정 짓는 것. 이게 사실은 알다마자는 이죠.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구분은 뭐라고 보면 됩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해체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해체라는 것은 고유승기의 특징에 따라 확정 짓는 것이다. 됐죠? 우리 몸 있잖아요. 우리 이거를 몸이라고 하고, 물질이라고 하고, 컵이라고 하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이거를 뭡니까? 구분해버리면, 해체해버리면 뭡니까? 드러나는 최소 단위의 고유승기로 보면은, 그거를 우리는 4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죠. 고유승기의 특징에 따라 확정 짓는 것. 대충요. 그렇게 정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대를 구분하는 것이 4대 구분에 있고요. 요소를 마음이자 또량, 요소의 명상률제 4대의 구분, 이것은 같은 뜻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렇게, 그죠? 4대의 구분이니까, 여기서 구분이란, 4대의 구분이란데, 구분이 뭐냐? 구분은 해체고, 해체라는 것은 고유승기의 특징에 따라 확정 짓는 것. 이것은 지수, 이것은 지다, 수다, 화다, 풍이다. 사실 지수, 화풍을 했지만 여기서 설명합니다만은 아리다마적으로 보면 됩니다. 지는 경고성입니다. 됐죠? 여기서 지라는 얘기에서 땅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됐죠? 땅하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땅은 정개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흙, 땅, 이런 건 정개념입니다. 여기서 지 했을 때 했잖아요. 땅의 구성요소 했을 때 그거는 경고성을 이야기합니다. 됐죠? 모든 물질은 경고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럼 됩니다. 수 했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이 아니다. 수라 했을 때는 수는 뭡니까? 응집성 혹은 정착성이라죠. 그죠? 젖는 성질, 응집하는 성질, 물질이 가진 그, 그죠? 그 젖는 성질, 응집하는 성질, 그거를 우리는 여기서 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화대할 때는 뭡니까? 불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화대는 열성이라 합니다. 뜨거운 성질. 뜨거우냐, 차우냐는 열성. 한자로 하면 열성이겠죠. 그죠? 거기를 우리는 뭡니까? 화대라고. 마지막으로 풍대는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람이 아니고 유동성을 이야기합니다. 물질은 유동성을 갖고 있죠. 그죠? 그 유동성을 우리는 여기서 풍대라 합니다. 됐죠? 그래서 모든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질, 기본되는 고유성질인 지수, 화풍, 즉, 경고성, 정착성, 그 다음에 뭡니까? 열성, 유동성. 이거를 여기서 뭡니까? 해체했을 때 물질로부터 확 해체했을 때 드러나는 이 고유승기를 여기서 뭡니까? 그죠? 고유승기를 특징에 따라 확증하는 것을 여기서 구분한다고 한다. 제시로 표현하면 해체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아비란만은 좀 해체해서 보기에는 그렇죠? 자, 물질은 해체하면 이런 식으로 고유승기를 드러나죠? 정신은 확 해체하면, 사실 우리는 정신을 해체 못하죠? 통찰기를 딱 해체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뭐 난이, 참난이, 진난이, 대난이 이런 것이 아니고 뭡니까? 정신 부분을 딱 해체하면 뭡니까? 몇 가지로 해체가 됩니까?
상자와 아비담마에서는 50세계로 해체된답니다. 50세계지. 마음까지 넌 50세계니까 심히 심소로 해체가 되죠. 크게 그죠? 심법은 하나고 심소법 59가지로 이야기하죠. 됐죠? 저 뒤에 우리 14장 가면은 쫙 나옵니다. 내년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살짝 이제 좀 뜸을 들여갖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걸 있잖아요. 말이 또 시간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도 어쨌든, 그때 나옵니다. 그죠?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요. 아비담마의 특징, 불교의 기본적인 특징은 뭡니까? 해체입니다. 그러니까 상자부에서 이발자와 해체해서 보기를, 해체를 선하는 자들이라고 초기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그걸 파악하는 거죠. 물론, 그죠? 부처님의 여러 가지 말씀, 부처님은 많은 말씀 하셨습니다. 해체만 말씀하신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자부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많은 말씀하신 가운데서 핵심을,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해체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전적으로 100% 동의합니다. 자, 제가 우리 기본적으로 교화할 때 보니까, 우리 그죠? 나이라는 뭡니까? 나 하면 왜 해체해서 봅니까? 해체하는 건 집착, 100% 집착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나 하면 가장 큰 집착의 대상이죠. 아닙니까? 존경합니다. 나는 내에 대해서 집착 안 한다. 존경합니다. 정말 깨달은 분이거나, 두 번째는 뭡니까? 100% 돌아야거나.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나 하면 제일 큰 집착의 대상입니다. 집착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것을 딱 해체하면 뭘 해체합니까? 예. 색, 수, 상, 행, 식, 오온으로 해체합니다. 그렇죠? 만나신경이 나오면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집착은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죠? 세상, 영원한 세상, 그죠? 유토피아. 우리가 전부 집착하는 대상입니다. 그래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세상을 12가지로 꽉 해체해 줍니다. 아니, 이설신의 세상 용접법. 뭐, 초기 불교에만 나옵니까? 우리가, 오늘도 왜 하죠? 반야신경에도 나옵니다. 그렇죠? 12초 혹은 18개로 해체하십니다. 됐죠? 진리까지도 불교에서는 해체를 해버립니다. 됐죠? 진리는 하나가 아니다. 진리는 네 개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요. 온처, 재건, 재연, 이것이 전부 해체해서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해체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초기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정통 상자부 불교. 자, 동선을 자처하는 상자부 불교에서 초기 불교를 보는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입니다. 초기 불교의 특징이 뭐냐? 상자부 불교에서는 해체해서 보기가 초기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물론 100% 동의하는 게 자꾸 해체해서 보기 하고 있겠죠, 그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수행까지 전부 다른 겁니까? 해체해서 설하시는 것이 가장 큰 겁니다. 왜 이걸 제가 강조하는가 하면은 지금 사제를 구분하는 수행 이 자체가 뭡니까? 물질을 해체해서 보기입니다. 됐죠? 물질을 해체해서 드러난 오유승진을 별로 그 분석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사제에서 구분이 뭐냐는 것을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부타부사 선생님께서는 그죠? 사제를 그죠? 구분하는 수행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236조, 그죠? 그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그거 보면은, 그 두 번째 문단, 그 저 위에서부터 보면 둘, 넷, 여섯째 줄에 보면은 간략하게 설하시고, 간략하게 있죠, 그죠? 그 다음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그 다음 그 문단에서 맨 밑에 세 줄 더 내려가면 뭡니까? 상세하게 설하시고 되죠, 그죠? 간략하게와 상세하게의 방법으로 사제를 구분하는 수행을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됐죠? 그 부자부사 선생님은 그런 말씀드린 것지만 주석가입니다. 주석가니까 사제를 부처님 말씀과 함께해서 있잖아요. 사제를 간략하게 말씀하신 것을 경을 인용해서 간단하게 고우에 대해서 요 수행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고 그 다음 부처님 말씀과 함께해서 사제를 자세하게 설명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가져와서 사제를 자세하게 수행하는 방법을 분석해서 수행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되죠? 그렇게 결론은 간략하게 다시 하게 되니까 나머지 부분에서 뭐가 그 절대적인 부분을 찾아오고 있겠습니까? 자세하게 부분이겠죠. 그죠?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은 지금 보면 근기가 뛰어난 사람. 되죠?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근기가 좀 둔한 사람. 실제로 그렇겠죠? 근기가 뛰어난 사람은 뭡니까? 지, 수, 박, 퉁 하면 쫙 해체가 되버리겠죠? 아닙니까? 쫙 해체가 되버리겠죠? 그죠? 그런데 뭡니까? 지수화품부 근본도 끌어내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은 부처님께서 초기에서 우리 몸을 지수화품으로 해체하면 42가지 부분으로
우승대가 있다고 그렇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우리 뭐뭐요? 부분별로 혐오 30 기관별로 하면 앞에서 32가지를 해체해서 봐주고요. 그렇죠? 32가지 혐오하는 거 해서 우리 8장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몸을 지수 합궁으로 나눠갖고 다시 하게 하면 42가지를 지금 해체해서 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간략하게와 자세하게, 상세하게 요 두 방법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는 간략하게 말씀을 설명하고요.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을 다시 보니까 네 가지와 열세 가지로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열일곱 가지 방법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주 내용이 지금 이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략하게, 상세하게 불끝이 되고요.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28분은 뭐겠어요? 28분은 결국 인용이죠. 보니까 그죠? 이거 우리 대림청에 나오는 인용법이다. 요걸 인용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29번에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0번 이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아, 30번도 고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게 28번 경을 인용하고 29번, 39번에서 이 간략하게 있잖아요. 간략하게 그죠? 그 사제를 구분하는 이 수행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31번에 보면은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1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긴 코끼리 발자국 비유경이 있죠? 요거를 인용합니다. 자세하게 인용합니다. 그건 길지요? 31번이 그죠? 238번이 길게 인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239쪽 제일 위에까지 인용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자, 32번부터는 이 자세하게 부처님 말씀하신 이거를 계속 뭡니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그죠? 계속, 그죠? 전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그죠? 자, 45번 한번 봅시다. 계략적으로 한번 보고 좀 이따가 전체적으로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44쪽 한번 펴보십시오. 45번 있죠? 그죠? 그래서 상시하게 전승되어 온 것은 다음과 같다고 하는데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42가지 형태로 상시하게 요소들을 배운 게 사실적으로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다시 심화를 시켜서 네 가지 방법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1은 뭡니까? 부위와 함께 간략히 함으로써, 이번은 뭡니까? 부위와 함께 분석함으로써, 분석한다는 말은 자세히 분석한다는 말이겠죠, 그죠? 이것도 다시 뭡니까? 간략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특징과 함께 간략히 함으로써, 4번은 특징과 함께 분석함으로써, 됐죠? 이렇게 해서 좀 많은 부분을 이 네 가지를 설명하는데 할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면 그죠? 저 뒤에 다시, 그죠? 예, 저 뒤에 가면 그죠? 253쪽입니다. 86번 앞에 보십시오. 너무 많이 되어가지고, 그죠? 자, 263쪽에는 죄송합니다. 263쪽에 86번 보면은, 그 외에, 현실적으로 그 외에 13가지 방법으로 마음 잡도록 하게 됐었죠. 상세하게 설명한 것을 기본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4가지로 설명을 하고 다시 그 외에 더 자세하게 13가지로 상세하게 있다면 우리 몸에서 지수, 화풍, 사대를 구분하는 이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걸 보면은 86번에 보면 단어의 뜻에 따라, 갈라파에 따라, 입자에 따라 등등등등 해서 13번에 보면 뭡니까? 조건의 분석에 따라 됐죠? 이렇게 해서 뭡니까? 사대를 다시 우리 몸을 있잖아요. 지수, 화풍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이것만 읽어보고 이해를 해도 어떻게 됩니까? 이 내 몸 있잖아요. 우리 몸이라는 이 뭡니까? 우리 개념으로, 개념적 존재로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됐죠? 우리 집착은 다 뭐를 집착합니까? 개념에 집착합니까? 법에 집착합니까? 법에 집착한다는 사람은 굉장합니다. 법은 집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금강기 보면 법상, 응상, 하원, 기본 나오죠? 법도 법이 하고는, 그건 나옵니다만, 그건 죄송합니다. 법은 아미다마적으로 집착할 수가 없습니다. 왜? 법은 찾아도 존재합니다. 됐죠? 법을 집착한다는 것은 법이라는 개념에 지가 집착하는 겁니다. 집착은 100% 개념에 우리는 집착합니다. 됐죠? 아닙니까? 또, 이영에 한번 나와야죠, 그죠? 이영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영에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아니까? 이영에를 딱 해체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많이 뜯은 거잖아요. 이영에를 딱 해체해서 보면 집착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또 해체 한번 해볼까요? 잡힐 것 같아. 이영에가 아니고, 그죠? 이제, 누굽니까? 양귀비, 됐죠? 양귀비가 또 맛이 쭉 떨어지죠, 그죠? 양귀비 눈을 쫙 빼면 어떻게 됩니까? 양귀비 눈을 쭉 빼면 시큼히
1등을 하고 그 양지는 눈이 집착의 대상입니까? 존경합니다. 아니, 아니거든요. 그렇죠? 응? 양지비 머리칼 집착의 대상 아닙니까? 이 이야기 하려면 제가 이제 나이가 소천하고 그치는 소리를 못하겠죠. 됐죠, 그죠? 그래서 뭉쳐두면은, 개념으로 뭉쳐두면 그거는 집착의 대상입니다. 대체하면은 집착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제는 구분하는 수행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데, 됐죠? 목적은 그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그죠? 여기 앞에 말한, 그죠? 인식의 문제도 그렇고 있잖아요. 분해하고, 대체해서 보면은, 그거는 집착의 대상이 아닙니다. 불교의 목적은 뭡니까? 열반이 실현입니다. 자, 열반이 실현하려면, 뭐가 그 꼭이 돼야 열반이 실현됩니까? 갈애가 그 꼭이 되죠. 갈애가 집착의, 뭐, 집착, 애착인 거 다 합쳐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안하라고 갈애라고 하셨잖아요. 갈애가 그 꼭이 돼야 됩니다. 갈애 중에 가장 그 강한 모습을 드러난 게 집착이고, 집착 중에서 뭔가 감각적 욕망이라는 집착 맞죠?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럼 이걸 도대체 이 집착하는 걸 어떻게 하면 이 집착하는 거를 집착을 안 할까? 집착을 안 하면은 결말이 신화할 수 있습니다. 되죠? 집착을 못하게 하면 집착이 내수부터 오는 거 아니죠? 집착은 뭡니까? 거의 대부분이 개념의 소입니다. 되죠? 안내적의 소입니다. 개념일 뿐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제 돈, 머니, 돈이나 머니는, 그죠? 그냥 뭐 다이아몬드, 그죠? 실상에서 제 방위에 있는 뭡니까? 실상 제 방위 뭔 줄 아십니까? 제가 밤마다 겁이 나서 잠을 못 자요. 에? 300톤 금괴가 있어요. 어, 정말 남네. 저도 밤에도 누구 있으면 좀 시간을 많이 개를 타는 애는 그 무역은 물입니다. 우리 지금 제 방인데 그쪽에. 뭐, 방이 20개입니다. 벤더판이, 그 금괴가 300톤이 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죠? 누구 자다가, 그래서, 금괴에 가기 좀만 행복하겠죠. 그래서 죽는 건 죽는 겁니다, 이거. 저기, 뭐, 자다가 뭐, 뚝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금괴에 300톤이 깔려 죽으면. 그래서 제가 겁이 나서 잠을 못 자요. 그러면 시간이 없는 채죠,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전부 개념적 존재, 이게 집착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해체해서 보면 뭡니까? 분석해서, 해체해서, 구분해서 보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단지 거기에는, 그죠? 뭡니까? 응집성만 있을 뿐이고, 그죠? 경고성만 있을 뿐이고, 그죠? 정착성만 있을 뿐이고, 열성만 있을 뿐이고, 유동성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됐죠? 경계는 개념입니다. 됐죠? 이응계도 개념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집착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한 논리입니다. 불교의 논리는 되지 않나요? 간단한 논리입니다. 사실은 불교는 전부 뭡니까? 뭐를 지키게 됩니까? 전부 목적을 생각하면 됩니다. 열반을 실현입니다. 열반은 어떻게 실현합니까? 우리 사생제 보호제 멸도제고요. 자, 괴로움을 없애면 열반이 실현됩니다. 괴로움을 없애려면 괴로움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됐죠? 갈래를 제거해야 됩니다. 자, 갈래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팔진도를 닦아야죠. 팔진도 닦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아미담마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대체에서 보기로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사실 정견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강조하고 있다고.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사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더 중요하죠. 왜 이게 골차고 읽어봐도 무슨 말이고, 알 수가 없는 대로 간략하게 상시하게 뭘 하느냐? 말은 뭡니까? 예. 자, 딱 해체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 집착을 가래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됐죠? 거기에 대한 강력한 지금 처방전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사제를 구분하는 수행은 이미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제는 그죠?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36쪽으로 갑니다. 236쪽에 그죠? 자, 그 28번 위에 갑니다. 자, 그래서 28번 바로 위에 문단입니다. 이것은 경 가운데 간략한 것과 상세한 것의 두 가지 방법으로 언급되어 있다. 뭐, 우리, 간략한 거 상세, 여기 있는데, 제가 밑에서 똥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죠? 와, 참. 눈을 제가 이상한 데서 떠납니다. 이렇게 보면 바로 보이는 거죠? 야, 참, 이제, 시간당 확 납니다. 예, 좀, 경 가운데, 간략한 것과, 예, 상세한 것 두 가지 방법을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경을 인용해서, 이걸 다시 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긴영적용, 여기서는 긴영적용이라고 했습니다. 대능적용이죠, 그죠? 마찌마니까야, 아, 지가니까 22번째 경이고, 마찌마니까야, 6번째 경입니다. 간략하게 설하셨고, 긴 코끼리 발자국 비유경, 마치보니까 38번째 경과, 긴 바울라 교계경, 마치보니까야, 그 69번째 경과, 요소 분별경, 마치보니까 140번째 경입니다. 상세하게 설하셨다. 이렇게 해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번에서는
간략하게 쓰라 하신 일부를 여기서 그죠, 가져오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뭡니까? 이거는, 그죠, 비유가 있는 부분을 우리 대중성에서 가져와서 쓰라 하십니다. 그 가만 앉아서는 게, 좀 긴 거 읽어보고, 요건 제가 읽어볼게요. 자, 28번입니다. 비구들이여, 마치 손씨 좋은 백정이나 그 노제가 손을 잡아서 강을 뜬 다음 큰 길 네 그리의 이를 벌려놓고 앉아있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이 몸을 채진 대로, 놓여진 대로 요소들로 관찰한다. 이 몸에는 땅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 요소가 있다고. 자, 아시죠? 많이 봤죠, 그죠? 이건 우리 대림체경에 나타나는 사제를 분석하는 수행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죠? 이걸 하셔가지고, 부탁을 선생님이 29분에부터 설명을 합니다. 29분에서는 문자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30분에서는, 그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 있잖아요. 이거를, 그죠? 부탁을 선생님이 네, 이렇게 다시 하게 서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해체에서 보기의 가장 좋은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0번 무슨 뜻인가? 백정이 소를 키울 때도, 도살장으로 끌고 올 때도, 끌고 온 데에 묶어둘 때도, 도살할 때도, 도살해서 죽은 것을 볼 때도, 그것을 베어서 부분마다 남지 않고서는 그에게 소라는 인식은 사라지지 않는다. 맞죠? 여기서 핵심 뭡니까? 그것을 베어서 부분마다 남는다. 됐죠? 이것이야말로 해체죠? 해체에서 보기 가장 중요한 비유죠, 그죠? 그것을 배에서 부분마다 나눈다는 건데요. 그래서 실제로, 그죠? 소를, 키울 때도, 도살장으로 걷고 올 때도, 걷고 내 묶어둘 때도, 도살할 때도, 도살해서 죽은 것을 볼 때도, 그때는 소지요. 소는 소지요. 그게 뭡니까? 이제, 그죠? 예리한 칼로 싹 분해가지고, 요거는 안심, 죄송합니다. 소에 대한 모독인데, 그죠? 안심, 등심, 그 다음에 두고 있다. 아는 게 그렇게 되네. 그것도 무슨, 한번 족발, 이것도 한 번, 또 뭐냐. 아는 게 있어요. 어쨌든, 그죠? 이렇게, 배어서 부분마다 나누지 않으면은, 그에게 소라는 인식은 사라지지 않다. 그렇죠. 좋은 비유입니다. 그러나, 뼈로부터 살을 발라내어 앉아있을 때, 소라는 인식은 사라지고, 고기라는 인식이 일어난다. 맞죠? 좋은 비유입니다, 그죠? 그는 나는 소를 팔고, 그들은 소를 사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고기를 팔고 그들은 고기를 사가지고 간다. 되죠? 자, 소를 팍 해체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해체하면은 소는 사라지고 뭐가 남습니까? 고기가 남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죠? 물질, 나는 몸뚱이 있잖아요? 몸뚱이를 해체하지 않으면은 이건 몸뚱입니다. 되죠? 그런데 몸뚱이를 딱 해체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제만 남는다. 이 말입니다. 되죠? 그 물질은 해체해야 사제로 보이지듯이. 보이집니다. 맞죠? 마치 고기를 해체를 해야, 소를 해체를 해야 고기가 남듯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소는 우리 몸뚱이에요. 그러니까 고기는 사대에 이렇게 비유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이 이 비구도 점에 어디서든 법문했을 때는 출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명상규제를 들지 않았으므로 이 몸을 채진 대로, 놓여진 대로 덩어리를 분해하여 요소들로 따로따로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중생, 사람, 인간이라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중생, 사람, 인간, 이게 뭡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맞죠? 인식, 인식이 상입니다. 인식이 상입니다. 됐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 할 때 그 상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인식입니다. 됐죠? 저는 건강병 6회 불원 출판사에 나와서 지금 8판까지 찍었어요. 아, 또 제자는 그죠?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 하면 잘 안 되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건강병 또라고 똑같습니다. 됐죠? 중생이라는 인식, 중생상. 사람이라는 인식, 뭡니까? 이거는요, 인상. 하나는, 사람이라는 인식은 알아보세요. 나라는 인식. 인간이라는 인식은, 그러니까 인상이죠. 그죠?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다. 요소별로 따로따로 만족할 때 중생이라는 인식은 사라진다. 됐죠? 우리는 일단은 건강력에서 해체력을 강조하는 경우죠. 뭐, 공이라는 것, 우리 반야신경에서요, 공이라는 게 뭡니까? 전부 공을 놓고 소설을 씁니다. 공이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았거나 문득거대 없는 공이 드러난 줄 압니다. 근데 반야신경 자체는 뭐가 됐습니까? 공은 두 가지 표현되고 있습니다. 분리공과 적공입니다. 됐죠? 적지는 말합니다. 뭐, 분리공, 적공 안 나오는데, 색, 분리공, 색, 적시공. 됐죠? 이거를 저는 수로로 뭡니까? 분리공, 적공이라면 되죠?
동공장만 말이죠, 그죠? 공 열심은 불공과 직공입니다. 공은 뭡니까? 우리 온처, 재, 근, 재, 연과, 관례식은 다시 가르치면 온처, 재, 재, 연과 분리공이고, 즉, 공입니다. 되죠? 온처, 재, 재, 연과 떠나지 않는 공이고, 온처, 재, 재, 연이 즉, 공입니다. 되죠? 이걸 떠나서 공이 하늘에 있는가를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게 뭐, 딱, 아닙니다. 우리는 근데, 한국에서는 거의 뭡니까? 초기 분류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공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광 이랍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보름달 떴습니다. 어떤 동물이 있으면서 그렇죠? 광 이라는 거죠. 예. 너무 대박이죠. 그죠? 큰일 났네 이거. 개짓는 소리입니다. 반려신경이 개짓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반려신경을 억수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다 아시죠? 저 반신이 왜 좋았겠어요? 초기 불교 부처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뭐합니다. 되죠? 그런 거죠. 우리는 반신이면서 사실은 뭡니까? 그 내용을 보면 해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처 제재인이 나온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 일반적인 존재도 있잖아요. 어쩌면 딱 해체해서 보면은 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해체해서 보면 무화가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반신이의 목적이 공을 밝히는 겁니까? 그 사람은 반려신경 반려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반려신경은 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뭘 드러냅니까? 반려신경 목적이 뭡니까? 예? 그렇죠. 아니까 삼월인데, 그거하고 동의어가 있어요. 그렇죠. 구경열반입니다. 원으로 보면 뭐죠? 덕 구경열반입니다. 됐죠? 구경열반, 열반을 실현하는 거, 뭐, 여기서 많이 들었죠. 초기 불교하고 목적이 똑같습니다. 됐죠? 반려신경의 목적은 덕구경열반입니다. 덕구경열반을 덕안욕다는 삼일삼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도 초기불교하고 똑같습니다. 깨달음과 열반은 초기불교에서부터 똑같은 동의입니다. 됐죠? 그게 목적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구경열반을 실현합니까? 공을 체득해야 됩니다. 됐죠? 공은 어디서 옵니까? 온처, 개제, 열의 공입니다. 됐죠? 제가 지금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됩니까? 예? 자, 요소별로 요 반조할 때 중생이라는 의식은 사라져 있습니다. 됐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반자신께서 원처 제재연의 공을 이야기했다 아마 한국에서 그래 이야기한 사람 있었을까? 저는, 제 자랑하는 자매님은 대훈련 교화부자 출신입니다. 1년 6개월이나 했어요. 불교도시라는 부산에서요. 아, 예단 미친 또 사람은. 그래서 너무나 잘 압니다. 한국에서 왜냐면, 제가 교화부장 했을 때, 부산에서 내놓으라는 선생님들 다 그랬고요. 제가 교화부장은 주 목적이 뭡니까? 거의 선생님들은 일주일에, 아, 뭡니까? 한 달에 내부 목표를 하면은 선생님들 모실 수 있는 건 한 두 분밖에 안 됩니다. 오신다 하는 거 안 옵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한 시간 반은 누가 떼야 됩니까? 회장이 떼니까 지부장은 안 합니다. 군대 갔다 왔다고. 이래요. 군대 안 간 2학년, 3학년이 뭡니까? 교화부장이 다 떼야 됩니다. 그때부터 요거 다 늘었어요. 거짓말을 누가 했겠어요, 제가. 아이, 정말로. 반야신경하고 내가 무슨 헛소리 했을까 생각해보거든요. 끔찍합니다, 끔찍해. 그래서 이제 좀 초기부터 만나갖고 남들 이렇게 해서 그게 되니까, 아이고, 옛날 생각, 어우, 시간 없네. 아이고, 고방이선들이 좀. 됐죠? 그런데 우리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특히 사제를 분석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반야신경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됐죠? 존재를, 정명감도 봤잖아. 아인 중생 수자는 뭡니까? 딱 개창하면 여기서 뭐가 드러납니까? 물론 여기서는 사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물질의 사대, 정신에서 뭡니까? 심, 심소. 됐죠? 온에서 하면 뭡니까? 여기서 물질은 셋. 그 다음 정신은 뭡니까? 수, 상, 행식. 이런 것이 드러납니다. 됐죠? 중생, 인간, 나는 없어지고 뭡니까? 색, 수, 상, 행식만 해체해서 보면은 드러납니다. 됐죠?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